전압안전기나 아니면 배터리를 병렬로 해가지고 두 개를 묶어서 쓰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배터리가 보면은 전압은 전압이나 전압안전기나 아니면 배터리를 병렬로 해가지고 두 개를 묶어서 쓰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배터리가 보면은 전압은 전압이나 그 공기 압력이나 유체 압력이나 가스의 압력이나 모든 요런 것들은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볼 안에 바람을 넣으면은 대기 압력보다 이 입속에 들어있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나오락하는 것처럼 배터리도 전기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배터리 전기가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전압안전기를 아무거나 뭐 이런 거 싼 걸 갖다 꼽으면은 계속 수시로 있죠. 서로 이게 전압안전기는 배터리 전기를 땡겨가가지고 캐패시터에 충전을 합니다. 캐패시터는 전압안전기라고 하지만 안에 캐패시터 들어있죠. 이게 굉장히 빠르게 충전이 됐다가 방전돼줘서 배터리의 전압 강하를 뭐랄까 오토바이의 전압 강하를 조금 예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장치인데 얘네들이 잘못된 거를 장착을 하면은 계속 충전 방전 나도 모르게 충전 방전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안 쓰고 가만히 세워둬도 연결만 해놓으면은 배터리는 계속 충전 방전을 반복하다가 애가 이제 배터리 수명이 원래 배터리 기대 수명은 한 2년 3년이지만 뭐 잘못된 제품을 장착함으로 인해서 기대 수명 배터리가 쉬지도 않고 계속 돌아가니까 기대 수명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수명이 다 돼버리는 경우 방전이 그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고 사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전압안전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연식되는 바이크들 같은 경우에 메인 배선 갈아주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데 그게 어렵다면은 최소한 이제 레귤레이터하고 발전기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레귤레이터에서 이제 메인 배선으로 들어가는 전기 쪽을 보강해주면은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저는 전압안전기에 대해서는 글쎄 이런 생각이에요. 뭐 그런 앞서 그런 모든 전압안전기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자작이라든지 아니면 전압안전기에 대해서 이제 좀 그죠 보호회로라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경우에는 이게 배터리를 혹사시켜가지고 배터리를 더 빨리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